나 8년 동안 장애인 강습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가 원하면은 당연히 서핑할 수 있어. 저한테도 웻수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서핑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구루님입니다. 2년 전부터는 산문집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오늘도 구루는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집,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를 쓴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언제 장애인이 된지가 불분명한 케이스예요. 저는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1개월 때 처음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저의 장애를 받아들이시고 진단을 좀 빨리 받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바로 좀 이런저런 병원도 돌아다니면서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막 저를 막 숨기려고 하시거나 하는 거 없이 너무 잘 키워주셔서 어린 시절은 재밌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좌절이 많진 않지만 첫 좌절이라고 하면은 9살 때일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조금 떨어지게 그려볼게요. 구궁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장애가 생겼으니까 얘한테 막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재활치료를 받는 이유는 지우가 걸어다니고 나으려고 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학교도 빠져가면서 열심히 병원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는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책을 읽다가 나는 장애가 있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난 뇌성마비인데 왜 뇌성마비 친구들이 나오는 책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림책을 막 찾아보다가 장애 어린이가 주인공인 그런 그림책을 판매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머릿말부터 좀 꼼꼼히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냥 내용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뇌성마비를 가진 친구들은 완치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충격이 상당했어요. 어쩌면 약간 처음으로 장애를 마주한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병이 낫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기뻤던 순간, 그래프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순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때는 17살 때 처음으로 이동에 자립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요. 제가 이전까지는 계속 휠체어를 타긴 했는데 수동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바퀴를 굴리는 그런 힘까지는 없었어가지고 누가 밀어줘야만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정말 심지어 작은 일들, 뭐 물 뚫어 가는 거 아니면 화장실 가는 것도 누가 밀어줘야만 갈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17살 때 처음으로 그 수동휠체어에 모터를 다는 수전동휠체어를 갖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 세상이 확 넓어집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17살 때도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랑도 이제 뭐 영화관도 같이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는 거를 엄마 없이 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연애 생활도 좀 자립을 하게 된 거죠. 수전동휠체어를 발견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좋게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야간 자율학습 째고 놀러 가는 거 조금의 일탈 같은 것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일탈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되게 자유로운 거기도 하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경험이 17살 때 처음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립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프를 떨어지게 그릴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입시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그러다가 20살 때 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정신적 자립 혹은 아주 조금의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조금 더 내가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나는 되게 튀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휠체어로 좀 그런 어떤
꾸미기 활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휠체어에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가 18살 때쯤에 화보 촬영을 한번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에디터님께서 휠체어는 뭘 타고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물어보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패션 에디터시니까 그 화보를 찍을 때 휠체어도 당연히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소품?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어떤 걸 타고 갈까요? 여쭤봤는데 디자이너 쌤이랑 고민을 하셔가지고 파란색 휠체어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다른 옷보다 훨씬 더 자주 보이는 게 휠체어인데 꾸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만든 콘텐츠가 이달의 휠체어라는 콘텐츠인데요. 20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컨셉을 잡아서 휠체어를 꾸미고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뭐 요즘에 닦고 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꾸밀 때? 근데 그게 애정이 있으니까 하고 꾸미니까 더 애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숨겨야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꾸미니까 너무 내 거라는 애착이 생기고 되게 즐거워졌어요. 이때 또 구독자도 많아지고 좀 이 휠꾸라는 콘텐츠가 아 구루님 콘텐츠다 하는 어떤 인식을 딱 주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부터는 제가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도 좀 생기게 됐고 막 많진 않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돼가지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자립 플러스 딸로서의 자립을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랑 갈등이 좀 심했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나를 케어하고 싶어하고 딸이 떨어지면 너무 불안해서 본인이랑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학교를 이제 먼 캠퍼스를 가게 되면서 통학은 좀 힘들어진 거죠. 아 그러면 그냥 가까운 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이런 어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엄마도 약간 자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다행히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순간도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어느 공간에서 살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프 그리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좀 나 이제는 좀 정말 자립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2023년부터 해외여행을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갔던 거는 대만, 마카오, 홍콩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텀이 생겨서 본인 혼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제가 나도 내려가라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같이 여행을 갔고요. 근데 그때 뭐 아빠랑 여행한 것도 좋았지만 조금 아빠가 서운할 법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빠랑 같이 안 있었을 때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빠 여행에 제가 낀 거기 때문에 되게 잠자코 있었어요. 아빠가 돈 다 내주는 거니까 나는 불평 없이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일주일 다니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우리 하루만 따로 다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아빠도 살짝은 저랑 다니는 게 좀 피곤해 보였어요. 아 그러면 아빠 우리 아빠 거기 가고 나는 그동안 좀 뭐 카페나 가 있을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한 5시간 떨어져 있었어요. 아빠의 예상으로는 얘는 그냥 가만히 뭐 호텔 근처 카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하철 카드 들고 일단 지하철 타러 갔어요. 딱 타고 가서 이제 한 5시간 동안은 아빠 없이 돌아다닌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경험이 되게 혼자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했고 특히 거기는 해외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되게 겁이 많았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한 차례 좀 독립을 한 것 같고요. 마음속으로 이번 연도 24년도 겨울에 제가 장학금을 받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호주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랑 안녕 하고 수속을 밟으러 들어가는데 되게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캐리어도 혼자 끌어보는 게 처음이고 뭐 비행기도 혼자 타는 게 처음이고 다 처음인데 한 단계 넘어간 또 자립이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걱정이었던 게 사실은 빨래하고 식사하고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그게 일상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고 살면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이제 호주에 가보니까 그 되게 주택가처럼 생긴 그런 빌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 빌딩은 애초에 장애학생이 살 수 있는 그런 빌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거지를 하거나 뭐 가스레인지를 쓸 때 하부장이 없으니까 휠체어를 그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가까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다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서 집 빨래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장 봐와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하면서 되게 잘 제 일상을 꾸릴 수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환경의 문제가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뭔가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더 자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막 짠 하고 되는 게 자립이 아니라 나의 몸에 맞는, 나를 환영하는 공간에서 살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자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쫙 올릴 수 있던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서핑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큰 경험이었는데, 이제 호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서핑 데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단체 생활을 할 때는 나는 낄 수 없다라는 게 좀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뭐 호주가 잘 돼 있다고 해도 사람들 있으면은 알아서 돗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사실은 정말 별 기대 없었고, 근데 가봤더니 거기 서핑 강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웨트수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생각했는데 다른 강사가 바다 휠체어를 끌고 와가지고 너도 서핑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냐, 너 서핑 장애인 서핑 가르쳐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에이? 뭐 이런 질문을 약간 이런 얼굴로 픽 웃더니 나 8년 동안 장애인 강습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가 원하면은 당연히 서핑 할 수 있어 이러길래 어 그래? 하고 또 빼는 성격은 아니니까 막 옷을 갈아입고 파도를 처음으로 타봤어요. 손잡이가 많이 달린 서퍼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붙잡고 이제 파도를 위에 올라타면은 뒤에서 강사분이 이렇게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그 서 있는 거랑 똑같이 파도 이렇게 보다가 쑥 갑니다. 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되게 많은 것들에서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변에서는 제가 제일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호주 생활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은 17살 때 이 변곡점에다가 별을 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동이라는 게 너무 어떤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여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동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실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갈 수 없다면 그런 나를 도와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전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조금은 걸을 수 있지만 제가 걸었을 때 혼자 다닐 수 있는 건 뭐 이 스튜디오 정도? 근데 제가 휠체어랑 만나면 호주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피해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스티커는, 저는 23살 호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다 한번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아 내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경험들을 했던 때여서 이때에도 별을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저는 그냥 보면은 되게 재밌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줄로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어쨌든 내가 쌓아온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날도 있고 하는 거라서 되게 재밌게 산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그래프 Y축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걸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립이란 저는 탐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은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이런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아니 우리도 자립할 수 있어,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함께 살 수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해서 자립이라는 단어를 장애계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자립이라는 말 대신 연립이라는 말을 쓰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자자니까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는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어떤 순간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 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산다는 연립이란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자립하기 위해서 혹은 연립하기 위해서는 계속 알아보는 시간, 탐색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혹은 못하는지, 못하는 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거는 별로 안 하고 싶은지를 계속 탐색하고 또 연립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저는 자립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립은 탐색이다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일단 작은 거 시도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해 먹기? 아니면은 하루 잘 마무리하고 잘 씻기? 저는 이런 것도 자립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일단 해보면서 함께 자립합시다. 배려라는 게 한자어인데 배자가 짝 배자란 말이야. 상호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가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부담감이 크잖아. 근데 그 배자가 짝배자라는 걸 생각하면은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있어야 배려가 완성되는 거라서 상호 간의 어떤 대화도 많이 하고 진짜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보고 하면서 살피는 게 배려 아닐까